안녕하십니까. 닭다리TV입니다. 오늘은 일명 고구마런이라는 걸 하러 여의도 공원에 나왔습니다. 여기가 여의도 공원이고 뭐 아마 이쪽에 여의도 더 현대 서울이 있습니다. 여긴 어딘지 다들 잘 아실 테고, 다만 여기 쇼핑하러 온 게 아니라 고구마런을 하러 왔다는 거. 왜 고구마런이냐? 여기다가 고구마나 밤송이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의도를 한 바퀴 도는 게 고구마런이라고 굉장히 핫하다고 해서 몸소 체험해 보러 왔습니다. 자, 여러분, 고구마런 8km 한번 즐겨보고, 오늘의 테마는 뛰면서 조금 찍고, 길이 헷갈릴 수 있는 고구마 터닝 포인트 두 개를 위주로 찍어서 찍겠습니다. 자, 그럼 닭 주고 달리리. 고구마런의 첫 번째 랜드마크는 여기 여의도 공원에서 한강공원으로 가는 언더그라운드 패스 여기입니다. 여기가 시작이고, 고구마런은 오른쪽으로 도는 방법과 왼쪽으로 보는 방법이 있겠으나, 저는 오늘 왼쪽으로, 여의도 중고등학교 쪽을 맨 마지막으로 왼쪽으로 국회의사당 방면으로 먼저 뛰어보겠습니다. 그럼 터닝포인트에서 만나요. 자, 이쪽은 공원에서 남쪽으로 순복음교회 방면으로 가는 길입니다. 터닝포인트 넘버원입니다. 여기서 바로 제 뒤로 아마 국회의사당이 보일 텐데, 국회의사당 다 가고 여의도를 빠진다 싶으면 그냥 내리가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여의도 쪽으로 돌을 수 있게 바로 여기 삼거리, 저쪽은 양화대교로 그냥 내리 달리는 길입니다. 여기는 국회의사당을 가는 길입니다. 여기 삼거리 보시면 여의도로 다시 간다, 양화동으로 간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우회전이군요. 인터스테이트로 우회전을 돕니다. 여의도 공원 기준 한 2km 정도 왔습니다. 여기부터는 자전거 길과 보행로가 하나로 됩니다. 그래서 좀 자전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계속 닥치고 달려서 63빌딩 뒤에서 또 한번 헷갈리는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닭다리입니다. 두 번째 터닝포인트, 여의도 공원부터는 6.9km인데요 여기는 바로 63빌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3빌딩을 보면 우측 클로버턴, 국회의사당을 지났다 싶으면 우측 클로버턴, 요거만 지키면 고구마런의 길이 무서울 건 없겠습니다. 자, 닥치고 달리겠습니다. 뛰어보니까 조금 심심하기도 하고 조금 재미있기도 하고, 고구마런이라는 게 참 의미가 깊었습니다. 여의도에 25년을 산 저로서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동안 투 고구마런은 반드시 한번 더 하고, 고구마 3런 그거는 버킷리스트로 올려놓겠습니다. 닥치고 달리자. 마무리입니다. 오늘 원고구마런은 여기서 마치고, 마포대교를 지나면 여기 여의도 공원 가는 역사의 터널이 있습니다. 5.16 광장이라고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 거리는 정확히 9km. 여의도 환승센터에서 시작해서 이 터널을 밖으로 나와서 국회의사당을 끼고 우측 클로버턴, 63빌딩을 끼고 우측 클로버턴,
이렇게 한번 하고 나니까 어느새 9.04km 47분 32초 돌고 다시 여의도공원 파출소 여의도 지구대 영등포경찰서 지구대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걷고 다리 풀고 조금 휴식하고 맛있는 여의도 진주집 콩국수 하나 먹고 끝내겠습니다.